자, 이제 영상을 봤으니까 짧게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사님 파일을 보여주세요. 자, 아까 내가 첫 번째 퀴즈 낸다 그랬죠? 1장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요셉은 창세기 때 보면 형 열두 형제 중에서 11번째였는데, 형들이 모세를 시기했다. 요셉을. 왜? 아버지가 야곱이 요셉만 살아있기 때문에. 요셉이 형 망보라 그러고 형을 이제 감시하라 그러니까 형들이 화가 나서 요셉을 지나가는 애굽상에다 팔았어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 종노릇 하다가 감옥도 가고 그러다가 이제 꿈을 잘 해몽해서 이제 그 흉년과 풍년을 잘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애굽 왕 파라오가 총리를 시켜서 그걸 잘 했다. 자, 그런데 430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셉이 그래서 아버지를 해서 70여 명의 가족들이 와서 430년 지나서 애기를 낳았고, 이게 어른만 70만, 이 전부 가속이 200만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그걸 노예를 삼았는데, 자, 퀴즈. 왜이 왕들이 총리까지 한 요셉을 뭘 모를까? 이유. 왜 총리까지 했는데 모를까?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이건 정말 어려운 거야. 나도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제 힌트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여기 답이 나왔네. 응? 답이 나왔어. 나는 왕들이 계속 바뀌고 바뀌니까 이제 그 몇백 년 후의 왕이 요셉이 뭐 그렇게 중요한 사람인지 모르고 요셉의 족속들을 이제 이렇게 노예로 삼았다 생각했는데, 이 역사를 보면 애굽이 쭉 있었잖아요. 애굽은 노아의 그세 형제, 노아의 아들 세 형제 함, 셈, 야벳 쪽이, 함족은 아프리카 흑인, 셈족은 아시아 동양인, 그 다음에 야벳 쪽은 유럽인, 이렇게 갈라졌다 그랬는데, 아프리카는 함족 흑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힉소스족이 어디서 왔냐면 중앙아시아에서 페니키아인들이 와가지고 이 이집트까지 와서 여기를 점령한 거야. 그러니까 이집트로서는 그 우리가 일제 36년 점령당한 거는 자기 수치이기 때문에 역사책에서 빼버리고 안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힉소스족 샘족이 와서 했고, 또 샘족이 왕이었을 때 같은 족속인 요셉이 똑똑하니까 총리시킨 거지. 이렇게 하는 퀴즈가 좀 이제 이게 퍼즐이 맞춰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역사에서 이 힉소스 샘족이 와서 애굽을 다스렸던 그 100년, 150년 기간을 빼버리고 가르치니까 후대 왕들은 이 샘족 이스라엘 이것들은 다 그냥 노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들 하나 그냥 넘어갔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려가 보면 그래서 200만으로 이제 늘어났다. 근데 모세는 아까 말한 것처럼 40년, 40년, 40년 이렇게 이제 인생을 살았는데, 모세가 이제 애굽의 왕자로 40년 살았을 때 어머니가 유모로 이제 데려와서 전매기로 길렀는데, 자기 유대는 거 알았다. 자기 유대 형제를 죽이니까 그 애굽 군사를 죽이고 도망을 갔다. 아까 이제 영상에 본 것처럼. 그래서 광야로 도망을 가다가 이드로라는 그 미디안의 제사장이 있는 거기서 이제 같이 살게 됐다. 그래서 이제 아내를 얻었고 거기서 40년을 목동 생활을 했어. 그러니까 모세 어때요? 왕궁에서 뭐 천문지리 역사 뭐다 배웠지. 무술 다 배웠지. 광야에서 광야에 생활하는 거다 배웠지. 그럼 80세 됐을 때 호렙산에 양치를 갔다가 이 하나님이 불이 확 일어나는 걸 보면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널 보내겠다. 그래서 요셉을 이렇게 모세를 이제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근데 모세는 아유 근데 저는 말을 잘 못하는데요. 괜찮아, 너형 아론이 말을 잘하잖냐, 붙여주겠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용기를 내서 이제 파라오한테 갔어요. 그래서 자, 근데 이제 그 전에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보여줬어. 근데 제가 능력이 없는데요. 자, 네 손을 오른손을 옷에 넣어봐. 빼니까 이 문둥병이 걸려. 다시 넣어봐.
나 이런 식으로 지팡이를 던져봐. 뱀이 돼. 꼬리를 잡아봐. 또 다시 지팡이가 돼. 이런 걸 보여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네가 이제 파라오한테 가서 네 백성을 데려와라 그래라. 자, 퀴즈. 지난번에 했던 거 다시 떠낸다. 영어로는 모세가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을 그러면 누구라고 그래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겠습니까? 근데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거를 우리말로는 뭐라 그럴까요? 나는 나 자신. 나는 나 자신이다. 뭐 그것도 정답이야. 자, 선물 주세요. I am who I am 영어를 번역하면 I am who I am 나는 나 자신이다. 근데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여기서 나는 나다. 그러니까 I am who I am 나를 스스로 있는 나를 백성들한테 얘기해라. 그래갖고 이제 백성들 끌고 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한꺼번에 가면 여러분들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 나 아직 안 가봤어요. 피라미드 스핑크스 어마어마한 것들을 짓는데 그걸 뭘로 짓겠어요? 진흙 벽돌 싸서 역청을 발라서 이렇게 하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다 하겠어요? 이스라엘 노예들이 다 하는 거야. 근데 노예가 싸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야 모세야, 이번에는 첫 번째 말 안 들으면 모든 나일강을 피로 다 물들여버려라. 그 파라오한테 갔어요. 파라오왕, 우리 백성들을 풀어주시오. 무슨 소리야, 안 돼. 그래? 그러면 이제 모든 이스라엘 강을 피로 물들어. 여러분 보세요, 나일강이 우리 한강처럼 그 강이 그 강물을 가지고 농사도 짓고 다 그런 건데 그게 피바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복. 그러다가 이제 갈라 그러면 안 돼 또 그런 거야. 그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 그럼 하나님이 다시 너에게 벌을 준다. 그래서 뭐예요? 개구리 때가 어마어마하게 넘치는 개구리.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이제 신학대학원에서요 이거 시험 쳐. 그래서 열 가지 장이 뭐냐? 그래서 이렇게 외웠어. 피계이파는 악독 우매에서 흑장을 날린다.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했어. 왜냐면 피, 개, 개구리, 그 다음에 이, 파리, 응? 뭐 악종, 우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외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보면 피, 개구리, 응? 이, 파리 이런 게 뭐냐면요. 우리는 굉장히 지저분하고 이게 전염병 옮기는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은 신이 엄청나게 많아. 이집트 이런 데 뭐 옛날에 다 신이 많아. 일본도 우리 신이 많아요. 일본도 800만이야, 800만. 온갖 신을 다 믿어. 그러니까 개구리도 그들의 신이에요. 근데 개구리 때가 어마어마 막 다 나라를 다 뒤엎으니까 어떻게 될까?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우상도 많으면 엉망진창이 된다. 이제. 그래서 또 항복 그러다 또 버텨. 그 다시 이번에는 이때가 막 온 천지. 근데 왜 이냐? 송아지에 달라붙은 이까지 성겼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내가 인도를 가보니까 정말 소가 우상이에요, 소가. 길을 가는데 소떼가 이렇게 길을 건너오잖아요? 그럼 차가 가만히 기다려 서 있어. 소가 지나갈 때까지. 근데 너무 또 좀 뭐한 건 뭐냐면 소가 신이면 좀 고상하게 있어야 되는데 막 쓰레기통도 뒤지고 막 이런데 막 이제 이런데 동네에서 말해요. 그분 또 좀 안 됐더라고. 신이 어떻게 막 그러고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이 신이 완전 오만가지다 신이야. 그래서 다시 이번에 또 파리도 또 신이었대. 파리. 그러니까 파리 때가 어마어마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도 또 견딜 수 없지. 그런데 계속 열 가지 재앙을 보내줘도 이들이 버티는 거야. 버텨. 응? 그다음에 이제 독종. 독종은 발첸티브스, 어? 막, 이, 피부 막, 이거, 부뚝부뚝 쏟아내는 그런 병이란 말이에요. 독종으로 해도 또, 이것도 이스라엘 성기는 우상이었어. 그래서 이것 번째는 우박, 여러분도 어때요? 우박이 막 떨어지면 그냥 배추는 뽕뽕 뚫어지잖아요. 어? 우박, 그래도 말 안 들어. 그 다음에 이제 메뚜기, 응? 악독 우매해서, 응? 그래서 메뚜기도요. 여러분들 그 펄벅의 돼지라는 그 소설에 보면 이 중국의 메뚜기 때가 막싹
새까맣게 막 그냥 날라와서 막 이 모든 곡식을 다 갉아먹는 거야. 그러면 완전 망하는 거죠. 곡식이 다 흉년이 되는 거지. 또 그 다음 아홉 번째는 흑암. 이 바로 이집트는 태양신을 섬겼다. 태양.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 일식 이론처럼 이 태양이 가려져가지고 흑암이 되니까 얼마나 이 사람 무섭겠어요. 그래도 버텨. 그래서 어떻게 해? 마지막은 이제 장자를 죽이는 거야. 아들을. 그래갖고 이스라엘의 모든 이제 이집트의 모든 이 아들 첫아들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그랬어요. 너희들 장자는 죽이지 않겠다. 그래서 양을 피를 해서 너네 문 설주에다 이렇게 문 이 내 이 둘레 있잖아요. 거기다 피를 바르면 이 장자를 죽이는 이 기운이 너의 양피를 바른 너의 집은 넘어간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패스 오버. 6월 이게 넘어가는 절이란 말이지. 그래서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패스 오버. 그때 출애굽할 때 모든 이집트의 장자를 다 죽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피를 양피를 바른 집만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게 6월절 절기를 지켜. 우리 뭐 추석이나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이제 탈출해야 되니까 빵을 만드는데 빵에다가 여러분들 어때요? 빵 이렇게 밀가루 간격에서 뭘 집어넣습니까 거기다? 뭘 집어넣어요? 빵을 제가 점에서 빵을 만들 때 뭘 집어넣죠? 응? 이스트. 누구야 이스트? 이스트. 아 이스트 넣어요? 네. 그게 뭐냐면 무교 어? 유교. 이 교자가 한문 교자가 뭐냐면 효모라는 거예요. 효모 이스트. 그래서 빵에다가 이스트를 넣어야지 빵이 이렇게 오븐에다 구우면 이렇게 부푸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이제 광야로 가니까 이스트 넣지 말고 그대로 왜 이스트 넣으면 이제 상하고 썩으니까 그대로 그냥 밀가루채 그대로 고소 신발을 신고 그걸 굽고 해서 준비해서 탈출할 준비를 해라. 그래서 그게 뭐냐면 무교절. 그 무교병, 병은 떡병자야. 효모를 넣지 않은 떡을 구워서 신발 끈을 메고 준비하고 있다가 탈출하라고 또 이제 이 사람 백성이 탈출했다는 거지. 자, 여기서 이 의미는 뭘까? 첫 번째, 열 가지 재앙의 의미는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이집트는 하나님 말을 안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거기도 재앙이 내리는데 비록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재앙을 내신다. 이제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했잖아요. 근데 아까 영상에 본 것처럼 어때요? 자, 이제 다음 주에는 내가 구글 지도를 보여줄 거예요. 이 고센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시나이 반도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 이 홍해 바다가 있어. 바다. 아까 영상 보니까 엄청 큰 바다잖아요. 거기 다리가 있어, 배가 있어, 뭐가 있어요? 그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이리로 가냐? 이리 가면 바다인데 하나님이 가는 대로 갑니다. 하고 모세가 우리가 이제 그 만화나 영화나 애니메이션 많이 봤죠? 모세가 이제 홍해를 갈라서 그때 건너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왕이 아유 안 되겠다. 빨리 쫓아가서 이 사람 앞에서 잡아라. 쫓아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영화 본 것처럼 이 사람 앞에서 다 넘어간 다음에 이들이 와가지고 이 물이 다시 이렇게 합쳐지면서 애굽의 병거들이 다 그 안에 묻히는 걸 보잖아요. 그런데 요게 이 성경은 앞하고 뒤하고 연결이 돼요. 근데 나중에 말이에요. 우리는 홍해바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노예 생활하던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 홍해바다를 건너간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붉은 유리바다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붉은 유리바다를 건너서 홍해랑 똑같은 거야. 빨간. 여기는 붉은 유리바다지. 건너서 천국으로 가고요. 예수님 뭐 안 믿고 죄를 진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는 게 홍해바다가 노예생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도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게 앞뒤로 난단 말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 가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은 그런 게 앞뒤가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너갔고요. 좀 내려가 보면
좀 내려가 보면 이제 다음 주에 좀 내려가 보세요. 보면 이제 저걸 패스오버라 그런다 했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데마다 이제 앞으로 보면 이제 광야 생활하면서 배고파요, 물 밥 주세요, 뭐 주세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 원망해. 아이고 우리가 차라리 그냥 애굽에 있었으면 고기 먹고 그냥 편하게 있었는데 괜히 여기 와서 이 고생이다. 하나님 어떻게? 그래 너희들이 먹을 거 주겠다. 아침에 만나라고 하는 우리 눈이 내린 것처럼 뭔가 그냥 싹 이렇게 쌓였어. 그리고 그 긁어다가 그 밀가루처럼 빵을 만들어 먹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너무 많이 쟁겨놓으면 썩어. 하루에 딱 하루에 줄 일용한 양식, 일용 하루에 쓸만한 양식만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욕심내지 않고 하루에 먹을. 또 이전에 우리 고기도 못 먹었어요. 고기 주세요 막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가니까 뭐 메추라기 무슨 닭 같은 막 그 새 같은 게 막 떨어져 가지고 그걸 또 가지고 고기를 먹고 말이지.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다. 구름기둥 불기둥 뭐예요? 낮에 그 사막을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갈지 방이 안 보이냐? 처음에 구름기둥이 앞을 인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따라간단 말이죠. 밤엔 또 어떡하냐? 깜깜하잖아요. 불기둥이 또 앞에 인도하신다. 그걸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또 이제 물이 없으니까 물 주세요, 물 주세요. 그래서 이제 마라에 도착했어요. 마라. 그래가지고 물을 먹으니까 아이 물이 쓴 거예요 이 샘물이. 그러니까 이거 또 쓰다고 또 난리치니까 하나님 모세는 항상 하나님한테 기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거기다 나뭇가지를 넣어라. 그 오아시스 쓴물에다 나뭇가지를 넣으니까 그게 단물이 돼요. 그걸 또 먹고 또 가요. 그다가 어디로 갔냐? 엘림이라고 하는 이 종려나무가 있고 열두 샘물이 있는 오아시스에 도착해. 거기서 또 쉬어요. 이러면서 계속 가는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갔냐? 아니에요. 거기 가다가 아말렉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이제 모세가 이제 다음 주에는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모세가 안 오니까 내가 올라갔다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아유 모세가 이제 죽었나 보다. 우리끼리 이제 그런지 어떻게 해야 될지 연구해 보자. 야 근데 우리 이스라엘 있을 때는 애굽에 있을 때는 금송아지 우리가 우상을 절했는데 금번지 다 꺼내라. 그 녹여서 금송아지 만들고 이걸 우리 이 금송아지 믿고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사람들이 이런 거야. 오늘이 여러분들 12월 며칠이죠? 12월 30일이죠? 여러분 오늘 한 해 어땠어요? 행복했어요? 행복도 했고 힘들기도 했고 어렵기도 했고 그랬죠? 그렇죠? 군대 생활하면서 뭐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렇죠? 힘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뭐 지금은 건강해서 뭐 80, 90, 100살 산다 그러지만 우리 인생이 항상 행복한 거만 있겠어요? 내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의 큰 재벌 딸도 말이죠. 뭔가 그 연애하다가 뭔가 안 맞아가지고 부모가 반대하고 그러니까 뭐 자살했다는 뭐 그런 얘기도 내가 들은 거.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맨날 행복하냐? 또 그것도 아니야. 그거 뭐 부족한 게 또 있죠. 또 뭐 명예가 있다고 다 행복하냐?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어때요? 이 굴곡이 있단 말이에요. 굴곡이. 굴곡이. 그렇죠? 근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 굴곡된 인생을 다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기도한단 말이지. 그래서 모세는 항상 하나님한테 기도했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2018년도 어려운 가운데도 군대 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올 한 해 잘 지켜간 거 너무 감사하고 내년도 2019년도가 또 오는데 2019년도 항상 즐거운 일만 있고 행복한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첫 번째, 우리가 늘 기도하란 말입니다. 늘 기도하고 어떻게 합니까? 주여! 뭐 제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 못하면 마음속으로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란 말이죠. 어떻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 저는 옛날 어렸을 때 이 말이 이해가 안 갔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나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는데 어떻게 항상 사람이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린 마음에 초등학교 때 이 성경책 이 말 규절 보고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액자 이렇게 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찬양도 있는 것처럼요. 범사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 아니 어떻게 뭐 나쁜 일도 있는데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합니까? 근데 지금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제 조금 이해가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려운 일 있다고 그냥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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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네 나 죽네 맨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이 해결되나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담대하게 그 일을 정면 도전하고 그 일을 헤쳐나갈 때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 그런 일들을 쉽게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좀 어려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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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네 아이고 죽으면 진짜 죽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봐도 야 이 사람은 저렇게 그 어려움만 닥치면 저렇게 좌절하고 하니까 아유 쟤는 안 되겠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 어때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그를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길 수 있단 말이죠. 2018년도 그런 것처럼 2019년도 어떻게 여러분들 이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업앤다운이 있어. 업앤다운 그러면 좋을 때는 막 이러다가 또 나쁠 때는 막 이렇게 쭈그리고 이러지 말고 항상 페이스를 유지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가능하단 말이에요. 두 번째, 평소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찬양팀이 올해 2관왕 그래서 2관왕 그렇죠? 아주 신나게 열심히 연습. 내가 들어보니까 연습을 엄청나게 했대요. 연습을. 근데 우리 찬양팀이 뭐 실용음악과 출신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아 우리가 뭐 원래 그 전공이니까 뭐 대충 되겠지 그러면 우승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실력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열심히 우리가 연습하고 그러면서 어때요? 늘 감사하고 늘 감사하고. 내가 어저께는 저녁 때 텔레비 보다가 코리아 합창단이라는 그런 합창 뭐 19번 TV조선에 나오더라고. 그게 뭐냐니까 탈북한 어린이 청소년들하고 우리 남한에 있는 청소년들이 연합해서 합창단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나왔어. 근데요 북한 애들을 탈북하는 과정 속에서 얘들이 중국에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중국말도 좀 하는데 우리말을 잊어버린 애들도 많고 중국에서 난 애들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말 서툰 애들이 많아. 음악이라는 걸 또 안 해고 학교도 안 다니고 와가지고 음치가 많아요. 근데 그런 애들을 계속 훈련시키는 거야. 이 그 김인철이라는 분이 이 지휘자인데 유명하신 분인가 봐요. 청소년 그 이 찬양단 지휘했던. 근데 아이들이 처음에는 음성도 못 맞죠. 그런데 그 팀이 돼가지고 연습하면서 어떻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돼? 힐링이네 힐링. 그들이 죽음의 사선을 건너오고 그 북한을 넘어서 중국으로 해서 라오스로 해서 어디로 해서 만 킬로를 뭐 열차 타고 그 경찰에 걸릴까봐 도망가고 뭐 어떻게 하고 해서 또 경찰에 붙잡힐까봐 일본 저 미국 중국 공안에 붙잡힐까봐 그걸 해가지고 산을 몇 시간을 타고 넘어서 간신히 그 안에 잡힌 사람도 부지기수죠. 그런 상처와 트라우마를 가지고 왔는데 이 아이들이 어때요? 찬양하면서 힐링이 돼. 마음이 힐링이 돼. 그러면서 음정도 찾고 자신감도 찾고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죠?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3절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다음에 뭐 세 번째 마지막 위기가 닥쳤을 때는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위기가 닥쳤을 때는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아니 범사에 감사하는데 아니 무슨 위기가 왔을 때 무슨 감사랍니까? 말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 잘 나갈 때요 잘 나갈 때 사람들이 교만해져 건방져지고
이 아주 그냥 기고만장해서 그냥 지 마음대로 하다가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 근데 오히려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감사함. 왜? 나를 돌아보고 내가 무엇이 잘못된지를 깨닫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무슨 뮤지컬 배우 뭐 젊은 친구가 에? 면허 취소됐는데 아버지 차를 끌고 면허 취소 상태에서 그 만취로 운전하다가 부딪혀갖고 도망가는데 잡혔어요. 그건 바로 구속이에요. 지금 윤창호법 음주 뺑소니 뭐 이 사고 내면은 바로 구속이에요. 이제 최고 뭐 5년 이상 형을 받게 그런 무기징역까지 형 받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음주운전, 젊은 친구가 음주운전해서 걸려가지고 면허 취소됐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지. 술 먹고 또 면허 취소돼서 또 만취운전을 붙잡고 이제는 인생이 끝난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끝은 아니에요. 우리는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오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때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빌립보서 4장 6장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되라.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또 여러 가지 또 나도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고 그래서 힘든 일이 많았어요. 아무한테도 내색 안 했어요. 나만 혼자 기도하고 어려움 했는데 이쪽 왼쪽 아래 이 어금니가 약간 썩어 있었는데 아주 신경 쓰면 이게 붓고 막 이게 막 아프고 약 먹으면 또 가라앉고 그러다가 결국은 몇 년 동안 이게 신경 쓰면서 드디어 이게 아파가지고 지난주 병원 갔어요. 그때는 어떻게 돼? 이거 이제 골마서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사랑니 안에 가운데 어금니 뽑았어요. 여기 지금 하나가 비어있어요. 이거 3개월 있다가 임플란트를 하든지 뭐 하든지 이제 좀 해야 되는데 이게 그 사람이 이렇게 고민을 하고 막 신경 쓰면요 몸에 무리가. 그러나 나는 어땠냐? 그런 어려움이 왔어도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이게 나는 이걸 능력이 해결할 수 있다 하면서 그걸 버텨왔어요. 지금은 오히려 이게 흔들거리면서 이게 아프던 게 빠지니까 너무 지금은 개운해. 뭐 나중에 이제 다시 해놓으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2018년, 2019년 새해를 맞으면서 또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어른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뭐요? 감사함으로 그런 일을 우리가 겪어나가면 여러분 인생은 이제 탄탄대로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이제는 다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2019년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것처럼 하나님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한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 의지하며 새로운 2019년 또 군대에서나 제대에서나 사회에서나 우리 본상 가운데 어려웠을지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저 못 준 건 다음 주 줄게요. 자, 혹시 신병 왔어요? 저는 이제 알았으니까. 그러면 새해 잘 보내시고요. 오늘 제가 빵을 45개 하다가 찬양 드리려고 10개 더 가져왔는데 오늘 천주교 청년들이 와서 같이 예배 드릴게요. 마치 우리 예배를 가져오고 있으니까 먼저 우리 온 형제도 주고 찬양팀 나중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독 역사심이 2018년도를 지나고 또 2019년을 맞으며 새해는 군대에 있거나 세대하거나 사회하거나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는 우리 도안의 교회 도안군대 형제들 위해 고향이신 부명제 가족들 위해 절망의 백성들과 성교자들 위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수고했습니다.